자, 조금 쉬셨죠? 자, 계속 들어갑니다. 82번입니다. 자, NO3가 많아서 생기는 병, 뭘까요? 청세가지 뭐. 왜냐면 질산염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자, 83번이에요. 자, 주광색이 좋아요? 주백색이 좋아요? 주광색. 그래서 주광색에 가까운 광색으로 조도를 높여줘야 된다. 괜찮을 것 같아요. 유해 가스 나오진 않아야 되고, 경제적인 거 맞아요. 그럼 답은 4번인가 봐.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직접 조명, 간접 조명이 조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우상방이 아니라 좌상방. 예, 답은 4번. 그 다음에 84번.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소음 측정입니다. 우리 뭐는 측정 알지? 기온 측정은 알죠? 기온 측정하면은 인간이 호흡하는 위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 소음 측정이니까 귀겠네. 귀. 그건 몇일까? 귀나 코나 똑같겠지 뭐. 그쵸? 1.5m.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85번입니다. 자, 봉토의 두께. 우리 쓰레기 메모할 때 봉토 두께. 보통? 아, 그니까, 뭐, 1일 봉토, 중간 봉토 말고 최종 봉토 있었잖아요. 몇 센치? 60cm. 60cm. 그니까 답은? 아, 그러네. 3번도 있네. 그쵸? 그니까 60에서 100cm. 답은 4번으로 하세요. 그니까 60에서, 그니까 60보다는 좀 많아야 되니까. 50이 있어서 좀 그렇고. 답은 4번으로 하신 게 좋아. 특히 60cm 정도 하면은 뭐 할 거예요? 거기다가 식생 대충. 그래서 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고. 자, 쓰레기. 아, 이거 우리 아는데. 온도. 보통 퇴비 온도 60에서 70. 그렇죠? 그다음에 수분은요. 50에서 70%. 50에서 70. 폐하는 아, 지금 퇴비하고 있는데 폐하 5000? 6에서 8 아니에요? 퇴비. 왜 퇴비? 예전, 아, 그러니까 강의할 땐 잘 알아. 그게 바로 책에서 보고서 하는 거구나. 이게 참 좋다. 괜찮다. 자, 퇴비. 자, 온도부터 보지. 다시. 온도. 60에서 70도. 습도. 50에서 70. 폐하. 6에서 8. 그죠? 또 있었었나요? CN. 몇? 30. 근데 몇이면 끝이다? 10이 되면 끝난다. 네, 이것도 우리 했었고, 이거 정도면 다 되는 거 맞죠? 그렇죠? 퇴비. 그래서 답은 일단 퇴비 적당 온도는 60에서 70이니까 답은 3번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3번. 자, 87번입니다. 아, 이런 것들도 또 외워야 되나 봐. 우리 퇴비할 때 기생충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60에서 70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한번 뒤집어줘야 된다. 그래서 겉에 있는 애들은 또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뒤집어야 되냐 이거죠. 어떨 것 같아요? 퇴비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어느 정도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뒤집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걸로 해야 되겠지. 10에서 20cm. 답은 4번. 자, 88번입니다. 자, 병원 쓰레기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 소각법이죠. 뭐. 답은 4번이고. 자, 쓰레기 퇴비법이에요. 자, 뭐를 이용한 거예요? 혐기성이야, 호기성이야? 호기성이지. 퇴비는 호기성이죠, 호기성.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썩히는 게 아니라 호기예요, 호기. 호기성 세균을 이용한 거예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자, 오물 중에 기생충 난이 단시간에 사멸할 수 있는 최저 온도. 보통 우리 퇴비하면 60에서 70이잖아요. 그럼 이거면 여기에서는 기생충이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단시간 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쪽에 가까워, 이쪽에 가까워? 70쪽에 가까워야죠. 답은 3번으로 해야 돼. 100도라고 했어, 혹시? 100도는 아니지. 60에서 70인데 단시간 내 사별이니까 70도로 가셔야 되겠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고요. 보통 몇 주 걸려요, 퇴비할 때? 3, 4주 걸립니다. 3,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고속 퇴비법이 한 2, 3일 정도 걸리네. 이럴 땐 조금 오늘 세게 해야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 자, 91번입니다. 분뇨 정화조. 자, 부패조, 산화조, 소독조. 그 사이에 예비 여과조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죠. 일단 답은 1번. 자, 92번입니다. 분뇨와 같이 유기물이 많은 것을 처리. 유기물이 많아. 그러면 이걸 호기성 처리하면 훨씬 또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현기성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럼 현기성 하면은 예, 이모프탱크.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원래는 우리 뭐만 사용한다 그랬어요. 분뇨. 메탄발효법이 있고 습식산화법이 있었는데 뭘 많이 사용해요? 습식산화법은 태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메탄발효법을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렇죠? 일단 답은 이모프탱크. 여기서는 그거밖에 답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93번. 제3의 오염이 또 뭐래? 큰일 났네. 일단 여러분 감.